세상에. 아유, 우주님 어디 다녀오셨어요? 예, 영훈아. 팔 어때? 계속 풀렀는데 아직. 어머머머머. 아유, 세상에. 세상에. 아유. 정혜야, 오랜만이다, 얘. 세상에, 이게 얼마 만에 몇 년 만일까? 정혜야, 언니는 팔 다쳐서 너무 고생했어. 어머, 웬일이야. 물리치료. 세상에. 이거 있잖아. 한 달 동안 물리치료 받아야 돼. 세상에. 아유, 이 조그만 손으로 뭘 했길래 또 손이 지지셨어? 어. 세상에. 예, 이거. 예, 한식에 대가 이거 좀 갖고. 이건 뭐니? 족발이야. 족발이야.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만 샘플로. 아니, 내 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? 그래, 불쌍해, 불쌍해. 근데 왜 이렇게 좀, 이렇게 목에다 좀. 아니야. 깁스는 풀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물리치료 받아야 된다고. 한 달 동안 받아야 정상으로 돌아온다. 태은아, 살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살이 많잖아요. 여기 살이 많은 부분을 일단은 해서 얘를 그냥 쓰세요. 이렇게 쓸어서 드시기 좋게. 근데 모양은 안 난다. 너무 작게 하니까. 그치? 드시기가 이게 작은 게 나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자, 그다음에 이걸 그냥 발리는 거예요. 살 따라서.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도 막 섞을 거니까. 이쪽도 섞을 거니까. 이렇게 해서 뼈 끝으로 나가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알았어. 예. 지금 제가 보니까 식사들을 안 하셔갖고 이건 이따가 제가 사실 저녁 때 정도에 해드릴라 했더니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그렇다고 아침부터 족발을 먹어? 저도 지금 황당해가지고요.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또 안 먹을 것 같지? 예. 말씀만. 숨도 안 쉬고 먹어. 근데 사실 원래 언니! 제가 뭐 손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오면 얘 앉아라. 차례도 한잔 마시고 뭘 해야 되는데 야! 오자마자 야 너 뭐 갖고 왔니? 먹을 건 갖고 왔니? 네. 어머머. 아니 이거 아 힘들어. 엄마비야? 이건 뭐니 이거는? 응? 받아치는 거야 이렇게 서로. 얘 근데 저거는 뭐니? 얘 근데 저거는 뭐니? 아 저거 해드릴까? 어 정신이 없어. 아, 희한하네. 왜냐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손님 대접을 해주시더라고. 근데 난 손님이라고 뭘 대접할 생각을 안 하네. 참 괘씸하네. 아, 세 분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. 어, 진짜? 어, 나 진짜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, 이제. 상황이 너무 웃겨. 내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. 내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. 맞아. 언니가 손을 안 대쳐서. 얄미워. 정말이야. 우리 공주님 다워. 네. 아니야 진짜 언니가 손을 안 다쳤으면 경혜야. 네. 오자마자 된장찌개에다가. 아, 근데 다행히. 된장찌개. 내가 너하고 된장찌개 한번 겨뤄볼 거야. 그래가지고서는 너랑 나랑 누가 맛있는지 테스트해봐야 되겠어. 언니 마음은 잘 될 것 같지? 안 돼. 아니 무슨 된장찌개하고 겨루기를 하고 무슨 그렇게 달보채도 아니고 뭐 된장찌개 겨뤄본다 그러고 참. 네, 됐어요?